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42장경 두 번째 강의입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못 오신 분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꽤 되네요.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다 반복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이 경이 어떤 경이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해야 될 그 경전 부분을 함께 합성하면서 또 해설하겠습니다. 이 42장경은 원명이 불설 42장경인데 중국에서 최초로 한역된 산스크리트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입니다. AD 1세기경의 후한시대죠. 낙양 백마사에서 가섭마등과 축법난 스님이 함께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특징은 가장 초기에 중국 불교가 형성되기 전에 그 전승된 경이고 번역된 경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의 성격, 대승 불교의 성격, 그리고 선불교의 성격까지 또 엿볼 수 있는 아주 그 복합적인 경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은 진리 세계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치 담마바다 법구경,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 인용하신 그 법구경이나 수다니바다 이 경집과 같이 매우 삶 속에 유용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했어요. 1장, 2장, 3장은 이제 1장은 1장 전에는 이제 서분 녹야원에서 처존 법륜 부처님께서 인생의 이치와 우주 만유 입법을 깨달으시고 사성제 법문을 하셨다. 그래서 교진녀 등 다섯 비구가 깨달음을 얻고 이제 전법을 하는 전법 제자가 됐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장은 출가 사문, 이러한 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출가 사문은 개정의 삼학에 근거해서 수행을 열심히 지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 도 자체는 뭐 욕심을 끊고 애착을 버려서 마음 바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본래 그런 마음 바탕을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생명체로 생명으로서 존재한다면은 그 마음 바탕을 여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따로 닦고 따로 깨닫고 이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그 중국에서 조사선 형성된 그 바탕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선적인 그런 것이 앞부분에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2장경은 굉장히 쉬운 경 같은데 어떤 때 매우 근원적인 선적인 법문이 같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행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소욕지족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만족함을 알고 더 많은 소욕,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욕심부리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특히 사문, 수행자는 아주 간소한 먹거리 그리고 아주 사치스럽지 않은 그런 주거환경 등등 수행자가 가져야 될 요건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4장 10가지 유익한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합성하시고서 해설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중생은 10가지 일을 유익하게 여기고 또한 10가지 일을 유익하지 않게 여겨야 한다. 무엇이 10가지인가? 몸으로 짓는 3가지, 입으로 짓는 4가지, 뜻으로 짓는 3가지니라.
몸으로 짓는 세 가지는 죽임, 훔침, 음행이요. 입으로 짓는 네 가지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욕하는 말, 거짓말, 꾸민 말이요. 뜻으로 짓는 세 가지는 탐냄, 성냄, 어리석음이다. 이러한 열 가지 일은 거룩한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열 가지 유익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 만약 이 유익하지 않은 행을 하였으면 열 가지 유익한 일이 아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4장에서 말씀하시는 열 가지 유익한 일이다.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십선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것과 대치되는 것이 이제 십불선업이라고 하는데요. 예, 부처님은 선업과 불선업을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산스크리트로는 꾸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살라. 그리고 불선은 아꾸살라. 아는 이제 부정의 뜻이죠. 꾸살라라고 하는 말은요. 인도 그에서는요. 꾸사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그 어원을 따져보면 그 꾸사라는 풀은 양 날이 날카로워요. 칼처럼. 그래서 그것을 잘 잡지 않으면 손을 베게 됩니다. 그 꾸사풀은 인도의 바라문들이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제 불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피우는 향처럼 피우는 그 향기로운 풀인데 그것을 아주 스킬풀하게 아주 잘 치우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잘 그런 뜻을 이제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 근본 바탕의 청정구간 마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늘 주의 깊게 챙겨서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조화로움이 형성이 돼요. 어디에도 비지 않아요. 어디에도 해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함부로 마음이 느낌이 생각이 감정이 날뛰게 만들어 놓으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나타나도록 하면은 상처가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뜻은 이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깨어 있는 마음으로 조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선업을 짓는 것이죠. 악업을 짓는 것은 이제 이것은 조화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말하고 정신없이 행동하고 정신없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악업을 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업은요, 딱 세 가지 도구로 짓습니다. 방법으로. 그 첫째는 몸으로 짓는 거고, 두 번째는 입으로 짓고, 세 번째는 뜻으로, 마음으로 짓는 것이죠. 몸으로 짓는 세 가지는 여기 나온 대로 죽임, 이 살생하는 겁니다.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든지 이 살아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나 또 다른 존재들이 힘이 있는 존재들이 힘이 약한 존재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조화롭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고 또 파멸로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생명체, 생명 존중에 대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계몽되고 또 그 생명에 대한 의식이 고양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요. 그 과학 문명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로서 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컴퓨터 그 정보화 시대죠. 이 정보화 시대가 도래된 것은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컴퓨터 혁명, 이 기계 혁명이 일어났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인터넷 정보를 실시간에 주고받는 이런 이 문명으로 이 문명대로 우리가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그럼 이 문명대에서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은 과학으로서 이 생명 자체를 조작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이 생명에 관한 겁니다. 이 생명공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어마어마한 이 윤리적인 이제 그 폐해를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이 부분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죠. 불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기독교의 개신교 쪽에서도 이 생명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생명에 대한 그 종교 입장들을 끊임없이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도 이 생명 윤리에 관한 연구를 제가 그 조계종 사회부장으로 있을 때 제의를 해서 그 3년간 연구 작업을 해서 현대사회와 불교 생명윤리라고 하는 자료 책이 나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여러 연구위원들이 다시 재구성돼가지고 그런 생명에 관한 연구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반핵 우리 그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파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깊은 이 그 성찰을 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종교에서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이 인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대량 살상무기가 한번 폭발해가지고 원자력 뭐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전번에 그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나가지고 엄청난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훔침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죠. 자기 물건이 아닌 것을 자기 물건처럼 여기고 허락받지 않고 그걸 쓰는 거죠.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자기 삶의 삶의 조화가 깨지고 그 다음에 유익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도둑질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죠. 이번에 엊그제 그 뉴스에 나온 이야기 참 입에 담기 싫은 그런 뉴스들이 요즘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애인을 그 보험금 2억을 타기 위해서 살해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애인을 죽여놓고 스스로 죽여놓고 뭐 낙지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게 살생과 이 거짓말 이 그 업을 동시에 지은 거죠. 돈을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매우 유익하지 않은 결과를 갖다 줍니다. 그분이 그렇게 거짓말해서 애인을 죽이고 2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착취를 했을 때 그것이 안 밝혀지고 그대로 자기가 그 돈 재밌게 쓰고 막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 잡혔잖아요. 그래서 무기징역에 처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악업을 지으면 바로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빠릅니다. 바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음침이고요. 음행입니다. 음행은 이제 특히 출가자들은 이제 완전한 청정계를 지키도록 하지만 제가자들은 그 법적으로 정해진 서로 또 사랑하는 그러한 사이가 사이인 경우에만 서로 청정한 성행위를 하지 그렇지 않고 비윤리적인 그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그 비윤리적인 관계들이 난무하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혼탁해지고 또 자기의 삶도 조화가 깨진다는 이야기, 유익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예. 이 세 가지가 몸으로 짓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네 가지는 양설이라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주 거친 말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하는 것,
그다음에 꾸민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특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 현혹시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위에 그 종교 중에서도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켜가지고 금품을 갈취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의식을 흐리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 종교들이 있죠. 사이비 종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뭐 2012년 되면은 지구가 멸망한다 해가지고 한참 영화도 나오고 뭐 2012년 멸망설에 의한 산업이 한번 이렇게 2, 3년 전에 붕 떴거든요. 근데 지금 2012년인데 우리 지금 준비해야 되잖아요. 멸망된다는데. 근데 부처님 법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이 우주는요. 이 세상은 성주 괴공 생겨났다 머물렀다 흩어졌다 공으로 돌아가는 그 법칙성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우주는 공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 언제 지구가 멸망할 것인지 여기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 지구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각성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개발 위주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슬림으로 인해서 오는 재앙, 특히 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구가 뜨거워져서 빙하가 녹아서 이 재앙이 빨리 당겨지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각성하고 지구촌 전체의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뜻을 합해서 이 난국을 극복해 가야 되죠. 그런데 재난이 오니까 그걸 이용 온다고 하는 것, 어떤 정보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꽤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특한 이걸 기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세 가지는 탐냄, 섭냄, 어리석음입니다. 이 탐냄, 섭냄, 어리석음의 마음이 이게 근본이 돼가지고 사실은 몸으로 세 가지 조화롭지 못한 행위를 하고 유익하지 못한 행위를 하고 말로 또 유익하지 못한 그런 그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탐냄, 섭냄, 어리석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과가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우리 삶이. 탐냄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 에고, 나를 중심,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한테 이로우면 안으로 확 끌어들이고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탐냄이에요. 나한테 해롭다고, 이 에고에게 해롭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저항하고 밀쳐내는 것. 이게 성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탐냄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좋은 것,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것 있으면 확 하는 이러한 느낌이에요. 이게. 탐심은요, 확 하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성냄, 이 진심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꾸짖는다거나 자기를 폄하한다거나 비판하고 고립시키면 욱 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탐심은 확 하는 마음이고 진심은 욱 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치심은 뭐겠어요? 치심은 멍 때리는 마음이에요. 요즘 애들 말로. 탐심과 진심에 빠져있으면요. 판단을 명쾌하게 못합니다. 화가 나면은 머리가 열이 차가지고 멍해집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손이 나가고 발이 나가고 물건이 날아가는 거죠. 부부싸움 할 때.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이게 바로 확웅멍, 탐진치는 확웅멍의 마음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열 가지 유익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열 가지 유익한 십선업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제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늘 살펴 참회하는 삶입니다. 합성하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여러 가지 허물이 있되 스스로 뉘쳐 그 마음을 단박에 쉬지 않으면 죄가 자신의 몸에 이르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로 돌아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과 같다. 만약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 스스로 그 잘못을 알아서 유익하지 않은 것을 고치고 유익한 것을 행하면 죄는 스스로 없어질 것이니 이는 마치 병든 사람이 땀을 흘리고 나면 점점 나아지는 것과 같다. 예. 예, 제5장은 이제 늘 살펴 참회하는 삶이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을 한다 또 불교 수행을 한다 했을 때 저는 가장 그 기본이 그리고 출발점이 참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말과 행동과 뜻을 살펴봐서 만약에 유익하지 못한 십악업을 자꾸 짓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정화해야 돼요. 이 정화하는 작업이 일이 수행이 바로 참회입니다. 참은 뭐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대상이 있으면 드러내서 다음에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입니다. 육조단경에 보면은 참은 그렇게 정의해 놨어요. 근데 불교에서 이 참회는요, 두 가지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측면은 뭐냐 하면은 이치로서 참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 몸으로 말로 참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업은 세 가지로 짓는다고 했죠. 신, 구, 의,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치로서 참여하는 것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건데 마음으로 참여할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아 내가 잘못했어 했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끔찍해 깨끗하지 않아 뭔가 또 내가 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러면 이것은 이참이 되지 않은 거야. 마음으로 진정하게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불교에서는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본래 공해요. 없어. 인연 따라서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생겼다가 연기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 죄의 본질은, 업의 본질은 공이에요. 근데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마음으로 체득을 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참회하는 순간이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아주 경쾌해지고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예, 행복해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 제가 참회하라 그러면은 참회했다고 하는데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학위를 마치고 샤펀 칼리지라고 영국 남부에 이 그 같이 살면서 그 불교 수행도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작은 대학이 있어요.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참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영어로 이제 강의를 한참 하고 끝에 질문을 받는데 대학생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참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원래 죄는 공해서 참회하는 순간 그 뿌리까지 다 뽑힌다. 그랬더니 그분이 질문하기를 그건 절대로 납득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우리 그 하나님이 만드는 이 피조물들은 원죄를 다 가지고 나와 있다.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자손들은 이미 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해서 예수님이 대속을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하늘나라로 간 것이 이제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최종 그 목적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에는 이 그 원죄의식이 문화 속에 깊이 내재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측면을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물론 다른 차원에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제 불교도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무명 중생인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냐? 명인데 무명의 상태로 지금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됐냐? 업을 지으면서 계속 악업을 지으면서 그것이 자기 존재 자체라고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명 중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업에 끄달려서 청정한 마음을 외면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알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지은 업들이 다 소진되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의 이참 사상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참은 뭐냐? 사참은 입으로 짓는 업, 아까 네 가지 있었잖아요. 이것을 끊임없이 맑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말로 굉장히 많은 업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말이거든요. 그런데 말을 제대로 잘 할 수 하고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신도들 많이 가르치고 같이 이제 스님들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그러는데 스님들조차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나 미숙해.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갑니까? 말을요, 사람 가슴에다가 화살을, 염장을 지르는 그런 말들을 그냥 서슴없이 해요. 근데 그 말이 상대방 가슴으로 갔을 때는 이걸 휘비고 들어가서 상처를 줍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몇십 년 동안 그게 학교, 뭐 회사 이런 데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책도 나왔고. 근데 저도 그걸 보고 프로그램도 몇 번 해봤는데 서양 사람들의 어떤 의식구조, 말습관 이런 것에 맞춰졌기 때문에 좀 어색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다가 우리 선원에서 최근에 이제 2, 3년 동안 소개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온전함에 이르는 대화법입니다. 이거는 이현경 박사가 서울대 교육학 박사인데 최근 2, 3년 전에 책을 냈어요. 온전함에 이르는 대화 해서. 근데 이 책은요. 이분이 원래 서울대 나와가지고 운동권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에요. 70년대, 80년대 운동권 그러면 민주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학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걸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항상 끝에는 서로 마음을 상하고 서로 화내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좋은 일을 하자고 만나가지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깊이 고민을 해보고 성찰을 해보니까 말하는 법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법이 어떤 것인가 하고 연구를 하다가 비폭력 대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스스로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해보고 이 한국형 대화법을 만들어낸 게 이제 온전함에 이르는 대화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선원에 나오시고 불자이기 때문에 불교를 밑에다 깔고 불교 바탕 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말을 유익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말로 업을 많이 지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존댓말 쓰십니까? 안 쓰시죠? 야, 너 왜 이러니? 쟤는 머리가 멍청해. 누구 닮아서 그래? 네 아빠 닮아서 그러지? 그렇지, 엄마 안 닮지. 얼마 안 닮네.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폭력적인 말인지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저기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저기를 모아가지고 슬기 그 온전함에 이런 게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 위한 명상 발음을 제가 지어놓은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걸 누가 나한테 보내준 시 뭐 이것을 해가지고 이 탐진치 삼도 이 신구의 삼업에 맞게 재구성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하나씩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러 그럴게요. 자꾸 읽어보면 아 내가 얼마나 유익하지 못한 대화를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쏘고 말을 화살을 쏘고 타인에게도 말을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 말을 화살을 쏘고 나서 정화하면 된다고 그랬어. 어떻게 정화하느냐? 좋은 말을 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이 염불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독경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독경하고 염불할 때 남 험담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독경하고 나면 이런 말씀들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 내가 말을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전독성과 염불, 부처님 명호를 흔히 독송한다든지 염송한다든지 아니면 만트라, 이 만트라, 이 진언을 자꾸 외우다 보면 이 구업이 정화가 됩니다. 이 말은요, 말은 의미가 담겨 있는 파동입니다. 우리 소리는요, 소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그 파동 자체. 그 다음에 의미를 담았을 때는 이건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리듬과 의미를 실었을 때는 음악이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수행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아까 원장 선생님께서 동국대학교에는 교수 합창단도 있고 교직원 합창단도 있고 또 우리 정각원 신도 합창단도 있고 또 학생 합창단도 있습니까 원장 선생님? 네. 근데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음악대학이 없어요. 아 이렇게 오래된 대학에 음악대학이 없다는 게 저도 이사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포교 수단이 됩니다. 싸이가요, 강남 스타일 하나로 세계를 휘어잡잖아요.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기독교는요, 음악을 오랜 기간 동안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들어보면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도, 그런 것들을 다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성가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까 찬불가 하시는 우리 그 합창단원들 보니까 노래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찬불가를 자꾸 부르면 구업이 어떻게 돼요?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법은님들 오신 분들요. 우리 교수님들은 교수 합창단 드시고 또 제가불자님들은 우리 동국대 이 꾀꼬리 합창단 동국대 합창단을 좀 많이 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요 몸으로 짓는 이 것인데요 몸으로 짓는 것은 절이 최고입니다. 절을 100 우리가 바쁘면 300 7배, 21배, 49배, 108배, 1080배, 3000배, 10000배 이렇게 절을 꾸준히 우리 이 생활 속에서 하게 되면은요 매우 유용한 수행이 됩니다. 특히 몸으로 지은 업이 해소가 돼요. 우리 몸에는요 많은 호르몬들이 부적절한 호르몬들 화내고 탐내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성된 부정적인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체되어 있다가 오래되면은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냉기로 변해가지고, 음기로 변해서 뼛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중에 근심 속 많이 끓이고, 그냥 고생 많이 하고,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몸이 차, 손발이 수족이 차, 그 다음에 배에서 막 차가운 적들이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어깨도 걸리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음기운이 쌓여서 그래. 근데 이 절을 하게 되면요. 그게 그냥 스스로 다 빠져나가요. 몸이 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가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SBS, MBC, KBS에서 불교 108배 가지고요. 요즘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해 놨습니다. 이제 한의사들도 108배로 암을 고친다 해서 책도 내고요. 이게 이제 108배가 불교 고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미 보편화되고 일반화됐어요. 한국에서. 기독교인들도 108배를 합니다. 안 그래요? 신부님, 내가 아는 신부님은 109배를 해요. 108배를 하면 불교 것 같이 느껴지니까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한다 해서 109배를 해요. 어쨌든 좋아요. 전 국민이 108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몸도 맑아지고 108배를 할때 우리가 또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업도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8배를 할때남 죽여야지, 뭐남 도둑질해야지, 음행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좋은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이 108배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불교를 접해서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참회부터 시킵니다. 108배부터 시켜요. 처음에 100배를 하려면 쉽지 않죠. 그런데 몇번 하고 나면 다리에 힘이 붙고 마음에 힘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42장경에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가지 허물이 있대 스스로 뉘우쳐 그 마음에 단박 이그 마음을 단박 쉬지 않으면 죄가 자신의 몸에 이르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로 돌아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이나 말로 이 몸으로 지은 업을 바로바로 해소하지 않으면요. 몸이 적체가 됩니다. 이게 호르몬으로, 물질로. 그러면 이것이 더 오래되면은 몸에 뼛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물이 스며드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계속 참회해야 된다. 죄는 스스로 없어질 것이니 이는 마치 병든 사람이 땀을 흘리고 나면 점점 나아지는 것 같다. 여러분들 108배 한번 해보세요. 땀 엄청납니다. 1000배, 1080배 해보세요. 땀으로 그냥 목욕을 합니다. 근데 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죠. 그리고 마음이 너무 가볍고 깨끗해지죠. 이게 참회의 효과예요. 제6장, 저항하지 않으면 스스로 지친다. 같이 한번 합성하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 와서 귀찮게 하고 황당하게 행동할지라도 너 스스로 참고 견디어 끊지 아니하면 그 악한 사람이 스스로 악한 줄 알아서 부끄러워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제7장입니다. 대꾸하지 않으면 욕하니가 화를 입게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내가 도를 지키면서 크나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와서 욕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고 있었더니 그 사람이 꾸짖고 욕함을 그쳤다.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그대게 예절로서 다른 사람을 따랐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예절은 그대에게 돌아가겠는가? 대답하였다. 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그대가 꾸짖고 욕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은 그대에게 돌아가서 스스로 화를 입게 된다. 마치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고 그림자가 그 모습을 따르는 것과 같이 끝내 떠나지 아니하니 삼가 악한 짓을 하지 말라. 8장도 계속 있습니다. 현자를 헐뜯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한 사람이 어진 이를 해치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고 침을 뱉는 것과 같아서 침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에게 떨어진다. 바람을 거슬러 먼지를 날리면 먼지가 이쪽 편에 이르지 않고 도리어 자기 몸으로 날아드니 어진 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화가 반드시 자기를 멸망시킬 것이다. 5장, 7장, 8장은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5장에서 저기 6장, 7장, 8장입니다. 6장에서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 와서 귀찮게 하고 황당하게 행동할지라도 너 스스로 참고 견디어 화내며 꾸짖지 아니하면
그 악한 사람이 스스로 악한 줄 알아서 부끄러워하게 된다. 참 이게 여기 그 세 장에서 하시는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그 접하는 그 일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범부들이 속성상 자기 잘못은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의 잘못은 굉장히 잘 봐요. 그래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 단죄하고 이건 잘못됐어 하고 예, 단죄하고 예, 분별하는 이러한 것들이 범부 중생들의 그 속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한테 하면은 의식을 고양시키고 더 깊은 의식 세계로 사유 세계로 나가는 좋은 도구가 되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잘 안 씁니다. 누구한테 쓰냐? 상대방에게서. 그래서 누굴 만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지적질을 해. 너는 이걸 잘못했어. 이건 잘했어. 계속 지적질하는 것이 우리 습관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질 당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비,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불편해집니다. 괴로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잘못된 관계들입니다. 근데 이 관계를 풀어가는 열쇠는 뭐냐? 열쇠는 누구 판단하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잘됐다 못됐다를 미리 말해서 그걸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마음을 성찰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현재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가 지금 현재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현재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기를 성찰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이키면 여기서부터 이제 불교 수행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남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판단하고 시비 분별하면 이게 수행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집니다. 이게 이제 수행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교 수행의 네 가지 그 핵심 원리를 이야기하거든요, 항상. 그 첫 번째는 회광반종. 마음빛을 안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대상이, 밖에 누가, 아무리 뭐 잘못을 하고, 뭐 이 정치를 잘못하고, 경제가 잘못되고, 이 모든 것들을 탓하기 시작하면 그 탓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이 흐트러져요. 먼저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먼저. 이게 회광반주입니다. 그래서 깊은 의식세계로 계속 마음빛을 마음 바탕으로까지 돌리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이게 시비분별이 전개되는지를, 왜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지를, 왜 우리 아내가 집안일을 안고 맨날 돌아다니는지를, 이거를 근본적으로 통찰하게 돼요. 그런데 잘못하는 대로 지적질을 계속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것이 커지고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순간 멈추고 자기 마음을 성찰해서 되돌아보게 되면은 시비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돼요. 이게 이제 불교인들이 나아가야 할 수행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의식이 고양됩니다. 의식 수준이 올라가요. 자꾸 시비 분별하고 남한테 헐뜯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의식이 자꾸 밑으로 떨어져. 전체적인 국민 의식이 저 바닥에 떨어집니다. 성숙되지 않아요. 그런데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회광반조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멍청이처럼 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법문을 하면 그럼 무슨, 나는 이제 진짜 무기력한 멍청이처럼 살아야 되나요? 착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듣고 와가지고 막 귀찮게 착하게 사니까 뭐 좀 저기한 사람들이 와서 응? 막 희쁘게 보고 어? 만만하게 봐가지고 돈도 뺏어가고 막 사기도 치고 이렇게 해도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스님? 이렇게 질문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끝까지 착하게 살다 보면 근데 착하게 살 때 여기서 의식이 분명히 깨어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왜 저런 잘못을 하는가 해서 지적질하기 전에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원인이 뭘까? 이렇게 성찰을 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었구나. 아, 이래서 저 사람이 늦게 왔구나. 약속 시간 늦으면 화나잖아요. 내가 엊그제도 제가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늦게 와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렇게 쫙 올라오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지금 나를 기다리게 해? 근데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싹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막 볶아가지고 이제 그 빼서 탁 주는 거예요. 스님, 이거 빼서 갖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다는 거야. 아, 그 말 들으니까. 올라오던 게 쏙 들어가는 거야. 왜 늦어졌는지를 알면 올라오는 마음이 이건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고마운 거잖아요. 아니, 5분, 10분 늦는 게. 물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5분, 10분 안 늦고 커피까지 딱 가져오면 좋죠. 근데 인생사가 그렇습니까? 항상 좋기만 합니까? 항상 잘하기만 합니까? 항상 성공하기만 합니까? 항상 시험에 합격합니까? 어제 수시 발표했죠? 여기에는 혹시 기분이 오늘 별로 안 좋은 분들 계실 거야. 우리 수시 넣는데 우리 정강원 장수님 그거 믿고 추천사도 써주라고 하고 했는데 떨어졌어. 저도 몇 사람 써줬는데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그럴 수도 있지 뭐. 떨어진 사람이 있어야 붙은 사람도 있고 붙은 사람이 있어야 떨어진 사람도 있는 거야. 이게 우리 인생사거든요. 근데 항상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사로잡히면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식의 틀이, 의식의 폭이 이것밖에 안 돼. 불교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의식이 무한대로 확장이 돼야 돼요. 그게 불교 수행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욕한 이가 있으면 대꾸하지 말라는 거야. 묵빈대처하라. 그냥 묵묵히 있어. 나를 꾸짖고 나를 헐뜯고 나를 어떠한 일, 말을 하더라도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욕이 자기 자신한테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좀 그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법문 잘하시고 그 저기 하시는 인기 법사들 계시잖아요. 그 인기 법사들은요,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힘드냐? 특히 비구일 경우에는 어떤 여인이 뭔가 어떤 마음을 품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당해요.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 근데 스님하고 그러한 그 부정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한계가 딱 넘어가면 비정상적인 마음으로 딱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글을 써서 사람들한테 배포하고 또 직접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희한한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다녀요.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법문상이라 이걸 이야기를 못해. 거기 제 이름도 거론이 돼요. 제가 보고 막 엄청 돈을 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고 엉뚱땅뚱한 소설을 써가지고 이건 막 지금 특히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번 이 그 어떤 스님한테 이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힘든 치명적인. 근데 이 스님 보고 내가 그랬어요. 묵빈대처하라. 말하지 말고
대꾸하지 말고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저도 한 번 딱 한두 번 해주고는 그 다음부터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위치에 맞지 않는 사실 근거하지 않은 엉뚱한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고 다니니까. 스님들한테도 그런 일이 있나요? 부처님한테도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요. 부처님께서요. 너무나 설법을 잘하시고 막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니까 그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가 났단 거예요. 하여튼 부처님 제자만 부처님 법문 듣지도 않고 제자만 봤는데도 아주 유수한 그쪽 그 교단의 수행자들이 이쪽으로 다 개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리부타, 사리불존자, 목갈라나, 목련존자 이분은 다른 교단에서 최고의 그 지위를 그 증득한 아주 지도자급 인사였거든요. 근데 부처님 법을 듣고 바로 이쪽으로 전향을 했어요. 부처님 법을 바로 듣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 제자 중에서 교진녀 등 오비구, 그러니까 처음에 초전법륜 때 법문을 들은 그 비구 스님이 하루는 탁발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나 얼굴이 밝고 맑고 경쾌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도대체 사문은 수행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한테 법을 배웁니까? 그러니까 나는 고다마 부다 부처님께 법을 배운다. 그 말 듣고 나도 그런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 물론 들을 수 있죠. 같이 가서 법문을 한두 번 듣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상수 제자가 되거든요. 사리부존자는 친구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거든요. 맞아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그 다른 교단에서 앙심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어떻게 해코자 하면 좋겠냐 하고 아주 비밀 회의를 해서 결론 하나 내렸는데 성직자들은 스캔들을 내면 그때 그날로 그냥 완전히 사장된다. 그러니까 여인 잘생긴 여인을 하나 법문석상에 넣어가지고 이제 한 1년 동안 이 부처님하고 가까이 법문을 듣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디데이가 돼가지고 부처님께서 다 법문을 하시는데 아리따운 여성이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탁 일어나가지고 저 고다마 시타르타는 사기다! 사기쟁이다! 나를 이렇게 범해가지고 애를 베게 했는데 저렇게 뻔뻔스럽게 법문을 하고 있다. 그런 깜짝 놀래가지고 좌중이 이제 막 싸늘해진 거예요. 부처님은 미동도 않고 지그시 눈을 감고 미소 짓고 계셨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 배가 이렇게 불렀던 배가 붓 꺼지는 거예요. 주석서에 보면 쥐가 이게 저 부처님을 따르는 모시는 이 선신이 쥐를 보내가지고 여기 묶어놓은 이 줄을 갖다 다 갉아먹게 해가지고 이 바가지가 훅 밑으로 빠진 거야.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배음 아주 그 악독한 여인네 하면서 막 끌어내가지고 이제 그 자중을 안정시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러한 유 법문을 하셨다는 그 여기 주석서에 해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리 덕이 높은 분들도 그것과 함께 그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떳떳하고 내가 잘못이 없으면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부동심으로 대처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자를 헛뜯는 거 크게 업을 짓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받아요. 그 업은. 그게 이제 8장의 말씀이고요. 9장은요. 돈은 직접 듣고 직접 증득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경전을 같이 합성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널리 듣는 것만으로 도를 사랑하면 도를 알기 어렵고 뜻을 지켜 도를 받으면 그 도는 매우 클 것이다. 10장까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도를 베푸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도와주고 기뻐하면 큰 복을 받게 된다. 어떤 사문이 주었다. 그 복도 다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한 횃불과 같다. 수천 수백 사람들이 각기 회를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가지고 밥을 짓고 어둠을 밝혀도 이 횃불은 그대로 있듯이 복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예. 제 9장은 이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 도를 듣고 직접 증득해야 된다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듣고서 지혜를 발현시키는, 지혜를 내는 거예요.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법문을 듣잖아요. 법문을 듣고 지혜의 마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입니다. 들을 문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인데 법문을 듣고 사유해보는 거예요. 깊이 사유해보는 거예요. 실생활 속에서 늘 깨어있어서 그걸 삶 속에서 적용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인데 수는 듣고 사유한 것을 실제 몸으로 실천해서 증득하는 거예요. 체화하는 겁니다. 이 수가 되지 않으면 불교의 바탕을 우리가 체득하지 못한 거예요. 수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스님들이 우리 같이 수행하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닦음. 닦음이야말로 문과 사를 듣고 우리는 들었다고 해서 이걸 바로 실천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법문을 들었는데도 20년, 30년 법문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실천을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이 실천이야말로 중요해. 그래서 실천해서 이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사, 수 이 세 가지 지혜를 완성해 가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불교 전체는요. 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 지혜를 증장해서 지혜를 완성하고 또 지혜 완성한 만큼 똑같은 비율로 자비를 실천하는 이 말씀에서는 바로 널리 듣는 것만으로 도를 사랑하면 도를 알기 어렵고 뜻을 짓어 도를 받들면 그 도는 매우 클 것이다. 즉 수, 닦아서 완전히 증득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지혜가 완성되고 자비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입니다. 10장은 복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함이 있는 복이고 다른 하나는 무루복입니다. 셈이 없는 복이에요. 예. 유루복은 우리가 재물 또 그 특히 재물보시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유루복입니다. 재물보시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경제사회에서는 보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법회도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좀 더 좋은 유익한 일을 기획해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광훈 법회에 나오시는 여러 법우님들 사실 보시를 생활해야 돼요. 우리 절집에서는 보시를 많이 강조하는데도 이 보시하는 정신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이 천주교나 개신교는 11조를 내라고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그걸 묶어놓았거든요. 일요일날 교회 안 가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나님한테 별로 한다는 생각을 해. 그리고 11조 안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 이자가 안 붙어. 그러니까 꼭 내야 돼.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잘 말을 못 하거든요. 우리 스님들이 점잖으셔가지고. 근데 그런 의미의 보시가 아닙니다. 보시는요. 내가 정말로 우리 본성에 개합해서 많은 존재들과 나누려고 했던 그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경제 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그 노동력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여기 오셔서 이 법회 할 때 많은 일손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와서 미리 와가지고 보시하는 것 이렇게 음악으로 음성으로 보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보시들은 이 형상화된 이 유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이 있어. 끝이 있어요. 그런데 끝이 없는 보시가 뭐냐면 무루복이에요. 무루복은
우리 본 마음 자리를 깨쳐서 그 깨친 그 법 자리를 일러주어서 스스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루복이에요. 그래서 이 무루복이,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 금강경 말씀을 잘 수지독성해서 그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이러한 것들을 체득했을 때 이게 진정한 못이다. 그래서 불교는 무루복과 유유복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공부를, 금강경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무루복이면 됐지, 유루복은 그건 쓸데없어. 난 수준 높은 보시를 해. 이렇게 해가지고, 유주상 보시를 안 해. 근데 저는요, 유주상 보시는 무주상 보시하고 똑같이 중요해. 그죠? 그래서요, 많은, 자기 형편에 맞게 하셔야 돼. 어떤 사람 많이 한다고 해서 나도 막, 이 빕세가 황새 걸음 따라간다고 했다가는 파산됩니다. 자기가 정말로 기여할 수 있을 만큼을 덜 해서 꾸준히 보시를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음, 저기 상도선원에서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일지를 제가 8주 동안 쓰라 그래요. 그럼 그때 매일 1,000원씩을 봉투에 넣어요. 넣어가지고 이 8주 동안 하면은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찰로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복지관이나 또 연말에 불의교돕기 또 유용한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써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시를 실천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각원 어부님들도 그런 것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그 오늘 자료 11장입니다. 11장은 이제 오늘 그 법보 그 토요법에 남아 있는데요. 예, 가장 수승한 공양은 공덕입니다. 한번 같이 합성을 하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한 사람 100명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착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착한 사람 1,000분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5계를 지키는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5계 지키는 사람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수다원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100만의 수다원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사담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1,000만분의 사담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아남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1억분의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아란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10억명의 아란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역지불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100억분의 역지불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3세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1,000억대의 3세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무념, 무주, 무수, 무중한 분께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 이제 이게 보시에 이어서 공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양은요, 우리가 보시를 하는데 받들어서 시각한 마음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게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의복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스님들은 이제 먹거리, 의복 부처님 당시 때는 그걸 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비구들은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주물에 의존해서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공양을 할 때 공양의 대상을 잘 가려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공양을 할 때 정말 근본적으로 내가 내 청정한 마음자리를 깨쳐서 나도 부처님과 같이 그 본 마음을 온전하게 증득해야 되겠다는 그런 서원을 가지고 공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 부처님께 공양한 것이 한 분은 무념, 무주, 무수, 무중한 분께 공양한 것만 못하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또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앞에 부분은 다 쉽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한테 공양하는 것보다 한 분의 착한 사람한테. 한 분의 착한 사람한테 공양하는 것보다 5계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5계를 잘 지키는 사람께 공양하는 것보다 한 분의 수다원에게. 여기 수다원은 5계를 잘 지켜서 계정의 상황을 완성해 가는데 이제 성자의 지위로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족쇄가 끊어져 나가는 거야.
세 가지 욕세는 이 몸이 나다라고 하는 생각, 부처님 법을 의심하는 의심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의례, 의식, 제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규정해주고, 막 그 옥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툭 떨어져 나가면 바로 그게 수다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수다원에서 더 나가면 사담이에요. 사담은 성욕과 성냄의 두께가, 업이 약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담에서 더 나가면 성냄과 성욕이, 색욕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다섯 가지가 남죠. 그렇지만은 매우 이제 높은 수준의 의식이 모양되는 겁니다. 또, 아라한이 되면은 다섯 가지, 전번에 이야기했죠. 색계, 우색계에 대한 욕망, 그다음 들뜸, 만심, 나다라고 하는 생각, 그다음 무명, 이런 다섯 가지 족쇄가 떨어져 나가면서 아라한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라한한테 공양하는 것은 수상한 것이다. 근데 이런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연기법을 투철하게 깨달아서 이 성불한 벽지불에게 공양하는 게 낫다. 이 벽지불보다도 또 삼재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낫다. 이것보다도 더 수긍한 것은 이렇게 무념무주, 무수무증을 깨달음. 여기 보면요, 이렇게 이제 쭉 계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승불교,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이렇게 계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단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가장 핵심이 뭐냐를 부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우리 본래 마음바탕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바탕을 깨달아서 온전한 이 인격을, 불격을 이루었을 때 이분이 가장 수승한 공양받을 분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더 나아가자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불성을 보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분별 없이 공양하는 마음을 낼 수 있어요. 이런 계율을 따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지막 쪽으로 우리가 지향해서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 11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12장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이 42장경을 3주에 거쳐서 다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하는 데까지 하고, 번역은 제가 42장까지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못하면 끝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